국내 최대 규모의 여자 개인전, 제1회 한국재지 여자기성전에서 김다영 2단이 우승했습니다. 지난 5일 막을 내린 제1회 한국재지 여자기성전 결승전에서 김다영 2단이 오유진 5단에게 261수 만에 흑불계승을 거두며 종합전적 2대1로 초대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진짜 첫 판 때부터 그냥 별로 기대 안 하고 뒀는데 되려 그런 게 저한테는 더 좋게 작용한 것 같고요. 저 이제 다음 대회부터는 이제 실력으로도 이제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영 2단은 본선 16강에서 오정아 3단을 물리친 후 강력한 우승 후보 최정 8단과 결승전을 방불케 하는 8강전을 치렀습니다. 이 대결에서 흑 한집 반승으로 4강에 오른 후 언니 김채영 3단을 꺾고 올라온 조승아 초단을 통쾌하게 제압하며 결승에 진출했는데요. 결승 첫 경기 승리 후 최종국에서 또 한 번 승리하며 입단 2년 4개월 만에 감격적인 생애 첫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김다영 2단은 3단으로 특별 승단했습니다. 국내 여자 개인전 최대 규모로 창설 당시부터 화제를 모았던 대회. 제1회 한국재지 여자 기성전은 오는 18일 시상식으로 막을 내립니다. 지난 7일 열린 2017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결승 최종국에서 중국 바둑계 차세대 대표주자 구쭈하오 5단이 탕웨이신 9단을 물리치고 왕좌에 올랐습니다. 네, 백불계승입니다. 구쭈하오 5단, 정말 감격의 순간일 것 같습니다. 리민배 이후 두 번째 우승이었습니다. 구쭈하오 5단은 5일 열린 결승 1국에서는 탕웨이신 9단에 패했지만 이튿날 열린 2국에서 혼신의 힘을 다한 역전승을 거둬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3국에선 탕웨이신 9단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빈틈없이 마무리한 결과 입단 후 첫 세계대회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지난 7월 통합 예선 결승에서 구쭈하오 5단은 최철한 9단을 꺾고 본선에 올랐는데요. 본선에선 박영훈 9단, 박정환 9단, 퉁멍청 6단 등 유력 우승 후보들을 차례로 꺾고 결승까지 도달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세계종합기전 정상에 오른 구쭈하오 5단은 중국 차세대 주자로서 세대 교체의 신호탄을 쏘아올렸습니다. 이로써 2017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는 6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제23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이 본선 멤버를 확정지었습니다. 지난 4일부터 닷새간 열린 제23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예선에는 한국기원 소속 프로기사 279명이 출전해 본선 무대에 오를 19명을 가려냈는데요. 15대 1에 육박하는 경쟁률을 뚫고 랭킹 1위 박정환 9단과 2위 신진석 8단, 이세돌 9단 등이 본선 진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세돌 9단은 2년 만에 본선 진출입니다. 이번 예선은 특히 초단 돌풍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선 준결승에서 변상일 6단을, 결승에서 안재용 9단을 꺾은 강태훈 초단과 예선 1회전에서 원성진 9단을 꺾은 박현수 초단, 예선 준결승에서 최철한 9단을 꺾은 심재익 초단 등이 그 주인공입니다. 예선 통과자 19명은 정기대회 4강 진출로 시드를 받은 안국현, 김지석, 허영호, 신민준 선수, 후원사 시드를 받은 강승민 선수와 합류해 다음 달 25일부터 본선 24강 토너먼트에 돌입합니다. 3개월여 열전이 끝나는 내년 4월, 결승 5번기를 통해 제23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우승컵의 주인공이 가려질 예정입니다.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 뒷이야기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알파고가 지난 4일 한국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지난 4월 뉴욕 트라이베카 영화제에서 처음 상영된 이 영화는 지난주 금요일에 폐막한 서울 독립영화제에서도 해외 초청작으로 상영됐는데요. 오, 와우.
90분 분량의 장편 다큐멘터리인 이 작품에는 알파고의 탄생부터 지난해 3월에 열린 알파고 대 이세돌,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까지의 과정을 흥미롭게 그리고 있습니다. 중압감을 달래기 위해 대국장을 떠난 이세돌 구단의 뒷모습과 한수 한수에 놀라고 감탄하는 개발자들의 반응 등 공개되지 않았던 뒷이야기들이 판후이 2단의 내레이션과 당시의 생생한 영상 속에 담겨 바둑을 모르는 관객들까지도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 시사회를 끝으로 공식 상영 일정이 잡히지 않은 다큐멘터리 알파고. 일반에 공개된다면 인공지능의 존재와 인간의 대처에 대해 또 한 번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젊은 기사들의 불꽃 경연 2017 크라운 해태대가 본선 32강전에 돌입했습니다. 만 25세 이하 남자 기사 24명, 여자 기사 6명을 예선으로 선발한 후 랭킹 1, 2위인 박정환, 신진서 선수를 합류시켜 출범한 2017 크라운 해태배 32강 본선 토너먼트는 지난 8일 신진서 8단과 나연 8단의 빅매치로 개막전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젊고 강한 기사들의 첫 대결로 바둑팬들을 사로잡은 이 경기는 기백 넘치고 흥미진진하게 진행됐는데요. 상대 전적 2승 3패로 뒤져있던 신진서 8단이 나연 8단에게 역전승을 거두고 16강에 처음으로 안착했습니다. 93년생 박정환 구단부터 2002년생 김성기 초단까지 32명의 젊은 선수들이 격돌하는 2017 크라운 해태배 본선 경기는 매주 금, 토, 일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바둑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